여수도 뭐 어떠세요? 일단 좀 짧게 짧게 치는 거. 네가 짧게 짧게 쳐요. 네. 신이 운전을 이거 짧게 짧게 치는 거예요. 나도 굳이 여기를 안 잡죠. 난 여기 잡고 있어요. 잡을 거면 짧게, 길게 잡고 짧게 잡으면 그 미는 힘이 더 강해지죠. 이렇게. 여기 너무 심주지 않아도 돼요. 여기 살짝 비틀어버리면. 예. 네. 그리고 더잘 느껴지지 않아? 여기서 그냥 이렇게만 올려도 돼요. 이렇게만 잡으면 주고. 트리거 포인트를 찾으면서 눌러줄 수 있어요. 네가 힘이 좀 강하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. 딱 띄워가지고 이 공간이 띄워져 있는 거야.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. 힘이 들어오지. 아니면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잡아서 이만큼 주먹으로 이렇게 해서 도매 끼듯이 이렇게 발사식으로 하는 거야. 그래서 이제 가슴을 만질 수 있으니 이걸 이렇게 잡는 게 훨씬 낫겠지? 여기서 만질 게 없잖아. 머리카락 이렇게 만지려고 더 있어. 이해됐어? 길게 잡는 거하고 짧게 잡는 거의 차이야. 근데 이거를 가리켰다고 난 생각을 했고, 가리켰는데 너는 왜네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. 짧은 것과 긴 거, 어? 그럼 얘기를 해서 똑바로 다시 한번 물어보시겠어요? 예, 좋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하라고. 저 자르지 않으시라고 하지 말고. 자, 이것도 뭐, 못하는 건 아닌데, 다시 들어봐. 됐지? 그럼 이걸 이렇게 내렸어요. 이거 이쪽으로 와야 돼. 그래서 이렇게 당겨야 돼. 이렇게 찍어야 돼. 이렇게. 그렇게 해서 당겨야 된다고. 그럼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할때 바꿔서, 그렇지. 또 당기는 거. 하나, 둘. 그럼 느낌이 또 달라. 다시 바꿔서, 그렇지. 그리고 바꾸고. 어때? 달라요. 근육이 달라져요. 이해됐어? 야, 이거는 매긴들이 어떻게 하냐고. 근데 선생님이나 저나 그 급하고 안 좋은 습관이 비슷한 게 있잖아요. 뺄 때, 뺄 때, 뺄때확 이렇게 빼고, 놀때확 이렇게 놓지, 이게. 여기 이렇게 냈으면 이렇게 놓잖아. 이렇게 놓은 거잖아. 근데 늦게도 이렇게 쓰면 이리 돌아와. 돌아와 살짝 빼면서 이렇게. 그리고 놓을 때 이렇게 놓는 거야. 그러니까 살살 오면서 너는 액션을 쳐야 돼. 천천히 해, 호흡하면서. 하나, 천천히 1번, 2번, 1단계, 2단계, 3단계 얘기했잖아. 살짝 오면서. 나 나비를 구겨라, 탁 나. 그래, 이렇게 돌아가고. 그리고 너무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. 왜 항상. 아, 이게, 이거 뭐 피트니스 아니?